이제 13장을 보시면 자왈 독신 호학하며 수사 선돈이라. 전부 명사 글자니까 두 자씩 두 자씩 묶어서 해석을 해보세요. 독신 두 자 해석할 수 있나요? 독자는 독실할 독자고 신자는 믿을 신자야. 그럼 어떻게 돼? 독실이 믿고, 그렇죠? 호학 좋아할 호자에다가 배울 학자야. 그럼 뭐예요? 독실이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수사 선돈이라. 수는 지킬 숫자고 죽을 사자야. 죽음으로써 지켜나가는 거야. 어? 이 몸이 죽더라도 자기가 아까 믿었던 독실이 믿었던 그 학문 그것을 죽으면서까지도 지켜나가고 선돈이라. 그 도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느니라. 선자는 착할 선자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도를 착하게 할지니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아까 독실이 믿었던 그 도를 끝까지 잘 그 도가 사라지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게끔 하는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고 어려운 말이면서도 그런 말이에요. 독은 후이 력이아니. 독자는 독실하다 그랬는데 독실하다는 말의 의미는 후자는 두터울 후자야. 우리 그러지요. 에이 천박하기는 그러잖아. 천박의 반대가 후덕이지. 두텁다라는 말이에요. 두터우면서 힘이 있는 거야. 후는 그러니 불독신즉 독실이 믿지 않게 되면 불능호학이나. 그 독실이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배우기를 좋아하지도 못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물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 여름에 이 더운 날 논어를 왜 배우러 오냐고 물은 이유가 그거라고. 아 확실히 내가 저거를 뭔가를 배워야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올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확실히 공부하기를 좋아할 수가 있다 해야지.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독신이 불호학 즉 독실이 믿기만 하고 그 원리에 대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 말이지. 독실이 믿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못하게 되면 소신이 그 믿는 바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지요. 소신 있게 그런 말 들어봤지요. 소신이란 말 이렇게 쓰는 거야. 바소자에다가 믿을 신자 믿는 바대로 그게 소신이야. 믿는 바가 혹 비기정이요. 혹은 그 바르지 못할 것이고. 그렇지요? 그 원리에 대해서 훤히 알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흔히 말하는 사이비로 가는 거지. 그잖아. 잘못된 거를 믿는 거잖아. 그거를 뭐라 그래? 미신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두 번째는 뭐냐면 불수사직 즉 죽음으로써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확고하게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잖아. 그지? 그렇다면 불능이선기도나 능히 그 도를 선하게 하지 못해. 그 도를 끝까지 잘 유지하지 못하게 돼. 그러나 수사이 부족 이선 기도 즉 죽음으로써 지켜낸다고 하면서도 좋게 선으로써 그 도를 하지 못하면 즉 선도를 잘 못하면 역 도사 이이니. 거기 도사 두 글자에다가 한번 옆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도사. 도사가 뭐예요? 도는 다만도 한갓도 죽을 사자니까 뭐야? 한갓 죽음일 따름이다 해가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개죽음 들어봤어요? 의롭게 의로움을 추구해서 죽는 사람들을 나중에 의사라고 그래. 근데 그 의가 진짜 의가 아닌 거를 가지고 의롭게 죽는다고 하게 되면
시대가 흐르고 나면 그 사람은 뭐라고? 개죽음이라고. 사람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 내 죽음은 끝이잖아. 그런데 사람이 뭔가 믿음이 있어. 믿다 보면 그 믿음이 확실한 건지 옳은 건지를 알고서 옳은 거를 옳게 믿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걸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서 죽어가면 개죽음이 될 수 있다. 도사가 될 수 있어, 도사. 그러니 개 수사자는 대개 죽음으로써 지켜낸다는 것은 독신지 효야. 맞죠? 독실이 믿은 효과야. 효험이야. 또 선도자는 그 도를 잘 지켜나간다는 것은 호학지공이야. 그 도에 대한 그것을 배우기를 좋아한 공이야. 그러니까 독신, 호학, 수사, 선도 이 여덟 글자가 어찌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의 큰 원칙일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나중에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나는 확고하게 생명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겠다. 그러려면 왜 그걸 하는지 정말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을 찾고 싶다. 이렇게 확고한 뜻을 가지고 믿음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되 그거에 대한 자료를 자꾸 공부해서 확실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 법을 터득해야 됐지. 그렇지 않고 했다가는 나중에 어느 날 가서 자기 하던 일을 접을 수밖에 없어. 그런 모든 것들은 독신, 호학 이 두 글자, 네 글자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거죠. 그게 큰 원칙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 처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처신이 뭐예요? 내 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처신이지. 처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 처신 중에서 내가 나갈 자리, 물러설 자리, 머물러야 될 자리, 내가 양보해야 될 자리, 내가 차지해야 될 자리, 그게 분명히 있잖아. 내가 받아야 될 자리, 사양해야 될 자리 다 있어. 그때그때 맞게끔 하는 것이 처신이야. 처신법이야. 어렵지. 그러니까 보세요. 위방불립하고 이 방자는 나라 방자인데 요즘에는 지역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죠? 위태로운 지역에는 불립하고 들어가지 말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오늘 개막을 한다지.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지역에서 막 그 데모가 벌어지고 폭탄이 터지고 한다면 괜히 중국에 갔다 하더라도 다른 지방에 있으면서 거기를 역부러 갈 필요는 없잖아.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위태로움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작은 나라들이 다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이 떠돌이 생활을 하더라도 그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말고 그 말이야. 난방 불거하며. 난방은 혼란한 나라야. 혼란한 나라라는 건 뭐냐면 정치라든지 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문란해지는 거야. 무법천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거기서 살지를 말아야 돼. 천하 유도즉 현하고. 이게 출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설 거냐 물러설 거냐 뭐 내 행적을 감출 거냐 드러낼 거냐 그 문제예요. 천하 유도즉 현하고. 천하는 온 세상이야. 세상이 도가 있을 때는 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대접을 받는 세상.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대우를 받는 사람. 그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지. 그치요? 천하가 도가 있을 때는 현하고 나타나고 보일 견자가 아니라 나타낼 현자야. 자기 몸과 자기 행적과 자기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무도즉 은인이라. 세상에 도가 없을 때는 잘못하면 잡혀가거든. 그죠?
그렇잖아. 무도지세라는 것은, 도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옳은 사람이 그르다라고 취급을 당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세상이 바로 무도의 세상이야. 이해가 되세요? 무도즉 은인이라 세상에 도가 없을 때는 숨어야 할지니라. 근데 이거를 지금 시대에도 적용하면 답이 많이 나오는데,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공자님이 살았던 시대는 춘추시대고, 맹자가 살았을 당시는 전국시대예요. 그때 당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20세가 안 돼. 그전에 다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어, 거의 다. 그런데 그때 잘난 척 해보세요. 대부분 죽는 거야. 그렇잖아? 이게 이것처럼 소중한 말이 없는 거야. 그치? 응. 군자, 견위, 수명직. 사위방자는 무가거지의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 군자가 견위 수명. 군자는 나라에 위태로운 상황을 당하면 수명, 목숨을 내던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된즉 사위방자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이 나라가 위태로운 경지가 되면 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렇다면 사위방자는 위태로운 나라에 지금 벼슬을 살고 있는 사람은 무가거지의요. 가히 떠나갈 의리가 없어. 떠날 수가 없는 거야. 현재 내가 거기 몸담고 있다면. 제외즉 불입이 가해라. 그러나 그 위태로운 나라에 살지 않고 그 밖에 있다면 굳이 그 나라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거야. 이해가 되시죠? 제외즉 불입이 가해라. 밖에 있다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옳다 이거지. 난방은 미위이 형정 기강이 문의라. 난방이라는 것은 즉 혼란한 나라라는 것은 미위 이 미자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한댔죠? 아직 뭐뭐 아니다 이렇게 한댔죠? 아직 위태롭지는 않지만,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형정 기강이, 형벌 제도라든지, 정치라든지, 그런 기강이, 그큰그 기본 원칙이, 문의요. 문이라는 것은 문란할 문자야. 문란하다 그러지요? 고로, 결기신이 거지라. 결자는 깨끗하게 여길 결, 조촐하게 여길 결, 그래요? 그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나라에서 떠나가 버린다 이거지. 떠나가야 할 것이다. 천하는 거 일세연이라, 여기서 말하는 천하라는 두 글자는 일세, 한 세대를 두고, 한 세상을 두고서 하는 말이야. 한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이 시대, 그런 뜻이에요. 무도즉 은기신이 불였냐니, 세상에 도가 없을 때는 그 몸을 숨겨서 불였냐니, 드러내지 않아야 할 것이니, 차유 독신호학하고 수사선도자라야 능지라. 이런 경지는 오직 독실히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죽음으로써 지켜내서 그 도를 잘 유지시켜 가려는 그런 사람이라야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처신할 수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생이지만 한번 뜻을 한번 세워보라고. 어차피 나나 그대들이나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시대를 살다가 갈 뿐이야. 그렇잖아? 그럴 때 세상에 뭔가 올바른 일, 뭔가 쓸모 있는 일을 내가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한번 해보고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잖아. 그걸 배우는 거야. 내가 여기 어떤 글을 읽다가, 이 글을 읽다가 이렇게 낙서를 하나 해놨는데, 볼까요? 뭐라고 썼냐면,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밝은 세상을 한번 열어보고, 누가?
내가, 내 자신이 노력해서 아직 세상이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밝은 세상을 한번 열어보고 해가 지려고 할 때에 아직 어둡지 않다고 이를 너무 믿지 말아 이거야. 뭐예요? 세상이 더 혼탁하기 전에 나부터라도 한 번쯤 발벗고 나서서 한번 해봐야 된다 이거야. 멋진 말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비록 못나고 이렇게 생겼지만 이 시대에 내가 정말 한문 공부를 이렇게 깊이 하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장장 한 석 달 이상을 하나의 고민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하지? 결국에 공부를 왜 하지? 그리고 내가 교단에서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주지?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다고. 방유도에 빈차 천원이 치하며 나라에 도가 있을 때 나라에 도가 있다는 건 아까 이렇게 정의를 해줬죠?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대로 대우를 받고 그죠? 옳은 사람이 옳게 대접을 받는 세상 질서와 정연한 세상 그런 때에 빈차 천원이 치하며 여러분 부끄러움 알아요? 참으로 부끄러움 알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병이야, 그지? 그지? 바보지. 그런데 참된 부끄러움이 뭔가를 찾아보자고 나라에 도가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 능력 대우받고 다 하는 그런 세상에서 가난할 빈자야. 가난하고 또 천한 것. 여기 빈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고 천은 아무 지위가 없는 게 천이야. 귀천 그러지요? 귀는 고관대작,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귀야. 낮은 사람, 지금 말하면 천은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천이야. 낮은 거야. 그죠? 1급, 2급, 3급 그런 공무원들에 비하면 낮은 거지. 그럴 때 의미가 천이에요. 가난하고 또 천한 것이 참으로 부끄러울 일이야. 또 반대로 나라에 도가 없는 데에도 무도의 세상에도 부유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부끄러움이야. 이 말 이해할 수 있어요? 무도지세라는 건 뭐야? 도가 없는 세상은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듯이 둔갑을 하고 그죠? 그런 세상에 돈을 많이 모으고 높은 자리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지. 그래서 방유도 나라에 도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치세라고 그래. 치세. 응? 다스려지는 세상. 그 반대는 어지러울 난자 써서 난세라고 그래. 응. 세치 무 가행지도 하고 세상이 치세가 되었는데도 치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다스려진 세상 치자야. 본래는 다스릴 치자잖아. 근데 여기서는 다스려지는 세상. 세상이 치세가 되었는데도 무 가행지도 하고 가히 행할 만한 도가 없고 뭐예요? 내 능력 발휘할 만한 그런 꺼리를 내가 갖고 있지 못하고 세란이 세상이 혼란한 상황인데도 무능수지절이면 능히 지킬 만한 절개가 없다면 그렇잖아. 세상이 혼란할 때는 자기 혼자 스스로 지키면서 자기 내면 세계를 채워야지. 왜? 다음 치세가 됐을 때 내가 한번 발휘해야잖아. 그렇다면 즉 세상이 다스려지는 세상인데도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혼란한데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절개가 없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농녹용인이라 부족이위사의니 가치지심나라
녹이라고 읽는데 녹자는 용렬할 녹자야. 그 다음에 그 용인할 때 용자도 용렬할 용자야. 용렬하다는 게 뭐예요? 뛰어나다는 것의 반대말이 그 용렬하다는 거야. 녹록용인이라는 거 봐요. 에이구, 그까짓 거 보잘것없는 놈이다 그 말이야. 응? 하찮은 놈이다. 보잘것없는 놈이라. 부주기위사이니 좋기 선비라고 여길 수가 없으니 가치지심려라.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아주 심한 경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유의학지는 장의용지예요. 여러분 왜 배웁니까? 라고 물으면 답이 뭐라고? 써먹기 위해서 배웁니다야. 알았어요? 왜 배웁니까? 라고 물으면 써먹기 위해서 배운다. 언제 써먹습니까? 내 능력 발휘할 때가 있어. 와. 분명히 와. 조씨왈, 거기 할 차례지요. 조씨왈, 유학, 유수이, 거취지의 결하고. 이게 참 어려워. 유학, 학문이 있고, 유수, 지키는 절개가 있고, 응? 있으면서, 거취지의. 거는 떠나갈 거자고, 취는 나갈 취자야. 거취라는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 내가 배짱이 틀려서 버리고 갈 때는 거. 아, 거기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겠다고 나가는 것은 취. 거취. 응? 거취의 의리가 결, 깨끗하고. 출처지분이 명연해. 출은 그 자리에서 나가는 게 출이고, 처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처야. 이해가 되세요? 출처의 분, 분은 분수야. 출처의 분수가 밝아진 다음에 위 군자지 전덕이라. 군자의 온전한 덕이 될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옛날에 선비가 흔한 게 아니야. 선비의 그 지조라는 것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그치? 그래서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는 잘 이해를 못하고 고집불통 이렇게 말하지. 그지요? 한번 읽어보죠. 제왈 독신 호학하며 수사선도니라. 독은 후이력이니 불독신 즉 불능호학이나 연이나 독신이 불호학 즉 소신이 호피기정이요 불수사 즉 불능이선기도나 연이나 수사이 부족 이선기도 즉 역토사이니 개수사자는 독신지효요 선도자는 호학지공이라 위방불립하고 난방불거하며 천하유도즉 현하고 무토즉은이니라 군자견이수명즉 사위방자는 무가거지의요 제외즉 불입이 가야람 난방은 비리 형정기강이 무느이라 고로 결기신이 거지람 천하는 거일세이언니라
무토적은 기신이 불현냐니 자유독신호학하고 수사선도 자라야 는지랑 방유도의 빈차천원이 지하며 방부도의 부차귀연이 지하니라. 세치이 무가행지 도하고 세라니 무능수지 절이면 농노경이니라 부족이비사의니 가치지심야람 조시발 유학 유수의 거취지의 결하고 출처지분이 명연후에 위군자지 천덕야람